안녕하세요. 저는 철조각화 채용관입니다. 철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철이나 아니면 생산되는 철을 가지고 뭐 작품을 만드는 건데, 제가 만드는 이런 철들은 좀 이야기가 있는 아주 오래된 철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고, 새로운 철을 가지고 또 예전의 철과 같이 구성해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철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고물상이나 아니면 뭐 여행 중에 아니면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철을 가져오긴 하는데, 보통 이제 제가 가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요. 새로운 철보다는 그냥 아주 오래된 새로운 공장 그런 폐허된 곳에서 가져오는 철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이 일단 작업실에 들어오게 되면 당장 작업을 하지 않고 뭐 1년이나 2년 정도 이렇게 묵혀뒀다가 뭐 새로운 생각이 나면 작업을 하는데, 그때그때 물론 다르고 작업 방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뭐 전시 일정이나 아니면 제가 계속 직업이 어차피 철을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아이디어가 새롭게 떠오르지 않으면 안 하는 편이고, 그 철 자체의 특성, 예를 들면 철이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를 가지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작업하는 거지 새롭게 변형하고 하는 거는 뭐 없고요. 철의 매력은 일단 견고하면서도 차갑고 따뜻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다른 소재에 비해서 리사이클링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철이 와서 실수를 하게 되면 다시 용접을해서 붙일 수가 있고, 견고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강하고 투박하고 그런 가장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작가의 제 작품을 소장하시는 분들은 뭐 갤러리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런 다른 경로를 통해서 소장을 하는데, 포스코나 아니면 그런 방송 관계자의 스튜디오 그런 데서 소장하고 있고요. 개인 소장자들도 몇몇 있긴 한데, 사실 비싸지도 않는데 개인 소장자들이 없다는 거는 그 공간적인 제약 그리고 제 작품에 대한 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소장자들에게 접근하려면 기존에 그냥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방송 관계자들 그런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일반 개인 소장에 접근하려기 위해서는 이제 생각 중입니다. 조금 더 작품을 좀 작은 작품으로 해야 아무래도 일반 소장자들한테 가지 않을까 해서 뭐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작품을 하려고요. 그래야 좀 더 싸겠죠? 예. 네. 뭐 그런 것들. 저는 뭐 그 전공은 회화를 전공을 했는데, 회화를 하면서도 뭔가 좀 부족한 부분, 뭔가 입체로 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좀 강했었고, 또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철을 만지는 노무자이셨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많았던 것 같고, 아버지 회사 그냥 놀러 가서 보고 느꼈던 게 지금 좀 작업을 하면서 그게 더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가장 영향은 부모님, 아버님이셨던 것 같아요. 철에 주는 그런 매력도 있었고, 용접에 대한, 불에 대한 그런 열정, 에너지도 좀 있었고, 따뜻함도 있었고, 그게 다 아버님이 좀 가르쳐 주신 것 같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내부 철 인테리어 기획 설계에서부터, 뭐 가게 상징물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일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일산에 제가 이제 한 4, 5년 전에 커피 바를 기획 설계를 했었는데, 그 기본적인 컨셉이 제 작업실을 그냥 그 커피 바로 옮긴다는 생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테이블, 네, 모든 골조 그런 것들을 철의 관계에 대한 거, 그리고 아주 오래된 나무로 가지고 작업을 했었고, 지금도 그 일산의 그 커피바가 마치 명소처럼, 뭐 가끔 저도 이렇게 가는데 지금 가도 마치 제 작업실을 가는 듯한 느낌, 그런 친근감이 있고, 그리고 뭐 경제적인 어떤 해결도 됐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올해 12월 전시가 이제 끝나면 저희 이제 한국에서 전시 일정은 거의 마감을 하고요. 내년 3월부터 9월 6개월간 아마 미국에서 전시와 아마 작업을 해서 그 작업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내년 내후년 전시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바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고 이번 전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12회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기계와 사람전이라는 그런 전시를 부제로 삼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기계를 되게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계들을 수입을 하고 만지면서 그 기계에 대한 다양성, 기계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기계와 작품이 어떻게 매칭하는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그냥 보여주고 싶은 그런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가 아마 좀 재미있고 좀 즐겁고 그리고 보지 못한 기계들이 아마 전시가 될 겁니다. 뭐 뭐든지 그렇지만 예술이든 상품이든 간에 사람과 소통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술 작품도 사람이 소통을 해서 그 작품을 평가를 해주고 어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소장하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느냐에 따라 달라있지 작가라고 이렇게 작품을 뭐 혼자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장하려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도 맞춰야 되지만 사회 전반적인 흐름도 작가가 가지고 가는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가의 의지나 아니면 어느 정도 절충이 있어야 소통이 되는 거지 작가 스스로가 좋다고 해서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작품은 뭐 소통? 인간을 즐겁게 하는 거?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